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딛고 일어선 K리그가 내일부터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개막전부터 흥미진진한 맞대결이 열리는데요. 지난해 관중 300만 명을 넘을지 팬들의 관심이 벌써 경기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K리그의 시작은 디펜딩 챔피언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리그 3연패에 도전하는 홍명보 감독과 절친 박태하 감독은 10년 동안 포항에서 동고동락한 사이지만 승부를 앞두고 두 사람 모두 일찌감치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잔디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잔디 걱정하고 있어? 그 얘기는 했는데 저는 홍 감독한테 이 자리는 영원하지 않다. 조심해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광주와 서울의 맞대결도 예매 시작 2분 30초 만에 매진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에 입단한 맨유 출신 공격수 링가드의 출전 여부도 화제지만 이정효 감독과 김기동 감독의 지략 대결에 눈길이 갑니다. 누가 경기를 뛰든지 상관없이 좀 상식밖의 생각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날 경기 흐름은 이 감독 당신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많은 준비를 해라. 지난 시즌 사상 처음으로 유료 관중 300만 명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한 K리그. 개막전부터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며 역대급 시즌에 도전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